안녕하세요. 뜨다농부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아레카 야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듣게 되었답니다. 이 아이도 지난번 행운모 컬러 벤자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된 아이예요. 그런데 수영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. 얘가 뭐 밖에서는 9m까지 자라고 실내에서도 한 2m까지 자란대요. 그런데 저는 너무 크면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겨울에 이렇게 보물을 조금만 늦춰줘도 이렇게 갈색 갈변이 돼요. 그래서 안 예뻐서 봄이 되면은 완전히 다 싹둑 잘랐었거든요. 한 밑에 밑에를 한 10cm, 15cm 남기고 다 잘랐어요. 그러면 다시 봄부터 해서 이렇게 새싹이 쭉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매 잘랐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이 아레카 야자는 원산지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네, 거기래요. 그래서 추운 걸로 싫어한대요. 얘도 최저 온도는 13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고 뭐 20도에서 25도씨 정도 돼야지 얘가 잘 자란대요. 거실 창측이나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고 그리고 나사에서 선정한 공기정화 식물 1이잖아요. 그래서 그리고 등산 적용도 많이 해서 겨울에는 가습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등산 적용을 많이 한대요. 그러니까 실내가 너무 건조하고 그럴 때는 또 응애가 생길 수 있대요. 그리고 이끝이 갈색으로 변하니까 건조하지 않게 분무 자주 해주시고 또 옆에 뭐물 같은 것을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놓으면 많이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줄기는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거는 뭐 병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래요.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이 아이는 키우면서 보니까 정말 정말 키우기 쉬운 네 진짜 완전 똥손이어도 이 아이는 꼭 진짜 잘 키울 수 있어요. 끝이 갈라지고 갈변이 되고 뭐 이렇게 노랗게 되면 그냥 봄쯤에 싹둑 잘라버려요. 그러면 다시 바로바로 새싹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또 예쁜 아이가 된답니다. 수영은 좀 제멋대로네요.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 멋이 있으니까 한 번씩 꼭 키워보세요. 이 아이는 아레카 야자이고 또 테이블 야자도 있더라고요. 근데 테이블 야자는 저희 집에는 없어요. 다음에 가면 화원에 가면 한번 테이블 야자도 데려다가 키워봐야 되겠어요. 그리고 저희 집에 이 군자란이 있잖아요. 아니 왜 꽃대가 위로 못 올라오고 이렇게 아래에서 필까요? 더 이상 올라오지를 않아요. 그 지난번보다는 많이 그래도 올라오면서 커졌는데 이 정도 더 이상은 안 올라오고 쭉 위로 올라와서 피는 꽃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밖에 안 올라오네요. 그래도 어쨌든 너무 예쁜 군자란입니다. 그리고 아르카야자 꽃들 공기정화 식물 1위니까 꽃들 한번 키워보세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